안녕하세요, 최현자입니다. 자, 오늘 언박싱 리뷰할 제품은 제가 요즘에 보충제를 바꿨는데, 원데이 뉴트리션에서 만든 머슬킨 프로틴 80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종류는 동물성에 식물성이 채워져 있습니다. WPC 아수분해 유청단백질 WPH 1% 유청단백질 15% 농축유청단백질 32% 그리고 분리대두단백질 45% 합쳐져 있고요. 부가연료로 초코향 분말, 이렇게, 다른, 비타민 혼합 분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혼합 분말. 용량은 2kg입니다, 2kg. 2kg고, 지금 한번, 뚜껑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리 안에, 그거는 뜯어놨습니다. 아, 그리고 가격은 네이버 최저가 원데이 뉴트리션 공식 판매처로 가시면 무료 배송 포함해서 35,500원입니다. 35,500원. 저는 이 업체를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상당히 제가 많이 먹었고요. 군인 시절부터도 많이 먹었고. 자,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뚜껑이 오래 생겼고요. 안에 보이시나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이 여기 들었고요. 숟가락이. 한번 섭취할 때 1일에 2번 정도 먹으면 되고요. 3스푼 정도 태워서 드시라고 하네요. 한번 먹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는 조금 한 숟가락 더 드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숟가락, 4숟가락 태워 먹거든요. 그래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드실 때는 우유를 태워 먹든지 아니면 물에 태워 먹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음료수에 태워 먹죠. 될수 있으면 물이나 우유에 태워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먹다 남은 우유가 있어가지고요. 동원해서 만든 거, 덴마크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요거 맛있더라고요. 요거랑 요거 한300 정도 해가지고 다 먹어도 되겠습니다. 요거를 3스푼 태워 먹으면 풀로 좀 태워 먹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숟가락 정도. 좀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혹시 사장님이 제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숟가락 좀, 더 크게 좀 업그레이드 좀 해주십시오, 숟가락 좀. 숟가락이 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빼고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뚜껑 닫겠습니다. 제가 따로 구입한 겁니다, 이거는. 풀림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풀리는가.
아니 캠을 들어가지고 그러더라. 불렸죠. 까닭이 없습니다. 별로 흔들지도 않았는데 되게 잘 풀려요. 네, 되게 잘 풀리고 그렇습니다. 눈 요렇게밖에 안 흔들었거든요. 자, 제가 두 번째인데요. 한 번은 시간 테스트 한다고 한번 먹어봤고, 두 번째 오늘 먹겠습니다. 맛은 ISP 함량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고소합니다. 콩이죠. 예. 나머지는 유청 단백질이죠. 우유에서 나온 거. 우유 단백질이죠. 유청, 우유. 가수 분해도 유청이니까 우유고요. 네, 좀 깔끔하죠? 안 남죠, 근데, 이거. 네, 저 별로 흔들지도 않았어요. 별로 흔들지도 않았는데, 되게 잘 풀립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별로 많이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되게 잘 풀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되게 괜찮은 보충제인 것 같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고 싶으시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요쪽에 저 몬데이 제품을 오랜 시간 동안 먹어가지고 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고 싶었어요. 다른 제품도 뭐 상당히 좋은 제품 많이 있으니까 블레이드 머슬이나 뭐 뉴리얼 WPPI다. 이런 보충제도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하게 드시는 것보다 적당하게 보충제도 드시면서 운동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